현재 일본 역사상 가장 맵단 라면 야끼소바가 등장했습니다. 아, 디자인만 봐도 또 난리가 났죠? 페양그라는 회사의 야끼소바 옥격신 파이널.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파이널, 마지막이다, 조졌다 이런 느낌을 내뿜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불닭, 핵불닭의 관계처럼 이 전 버전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영상으로 유우카님과 또 아주 맛있게 달달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죠? 소 스윗도 이 전 버전보다 뭐 두 배 맵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먹는 일본 유튜버들을 이렇게 봤는데 거의 눈물 좔좔좔 뭐 통곡 오열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버들이 그 조회수에 대한 유혹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매운 척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드는 방법 뭐 아주 간단하죠. 일단 이걸 깝니다. 까면은 안에 채소 그리고 이 가장 매운 소스겠죠, 당연히. 당연히 지금 처음 먹어봅니다. 해외 배송, 오, 해외 배송했고요. 오, 시뻘겋다 못해 붉은색이네요. 와우. 자,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3분 뒤에 이렇게 물을 빼면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볶음면이니까 먼저 면을 넣고. 아, 나 진짜 이상하네요. 긴장을 했을 리가 없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넣고 이대로 3분 기다려주겠습니다. 이렇게 3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소스를 넣어서 볶는 거죠. 제가 긴장을 안 했는데 귀여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와우. 뭐 이거 먹는 유튜버들 보니까 막 뭐 우유 깔고 아이스크림 깔고 뭐 마요네즈 깔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아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먹습니다. 그 제가 뭐 예상을 해보는데 아마 맛있는 매움은 아닐 것 같고 면과 혼합이 되니까 또 막 엄청 붉은색은 아닌 것 같네요. 냄새도 뭐 맡을만 합니다. 아, 무리 아, 무리 막 이런 식으로 일본 유튜버들이 먹을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따라해 본 거예요. 맛없는 매움일 줄 알았는데 맛있는데요. 맛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 내수용이랑 한국 해외 배송용이랑 좀 다른가요? 아, 스바라시. 뭐지? 뭐지? 좀 감정이 격해지네요. 요즘 한국과 일본의
그 스포츠를 생각하면은 아 이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축구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자 아시아를 대표하고 있고 야구에선 또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잖아요. 눈물이 나네요. 눈물. 뭐지? 아 뭐지? 아 일본이 왜 그랬죠? 뭐지? 제가 어딘가에서 주워들었는데 매운 거 먹을 때는 그 기름을 먹으면 좋대요. 이게 참기름이고. 이게 물을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맛있었고 사실 조금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운맛이 중반부부터 확 올라오는 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아 콧물이 직접 먹어보니까 왜 파이널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매우면은 그럼 뭐 소송 같은 거에 얽매일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약간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 안이 매운 거는 뭐 10분 정도면은 사라지긴 하네요. 예, 10분 동안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페양그 야끼소바 옥격신 파이널 유튜버가 아니라면 이걸 굳이 사서 먹어보지는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정말 저니까 이 정도 먹은 거지 큰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댓글 덕에 제가 이 야끼소바를 알게 된 건데 고맙다 이것들아. 진짜 또 재미있는 먹거리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좀 진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맵나? 그 정도는 아닌가?